proper way to spell Joe. Jesus and others and you in the life of each one and each one. J is for Jesus, for he has first place. O is for others we meet face to face. Y is for you in what Spell. 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첫 번째로 주은의 날 채우시네라는 찬양 부르고 싶어요. 이 방학이 아니죠. 중간고사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실제 삶의 그 일상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이웃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을 지식으로 또는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애쓰면서 보낸 중간고사 기간은 아니었는지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채우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는지 주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 지식, 능력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서 꾹꾹 눌러 담아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해요.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 모두
들어봤을 텐데 기억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빠른 노래예요. 제가 만든 노래고 함께 좀 잘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은 노래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예, 신나게 불러보죠. 우리 같이 손뼉 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계신 곳으로 신나는 거 맞죠? 얼굴 표정은 안 신났는데 재영 선생님 틀렸어요. 아니, 끝나는 사인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제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강한 성벽이 되어주세요. 진짜로 그걸 경험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들이 다 그 경험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정말로 그곳에서 강한 손으로 또 강한 성벽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좋겠어요. 찬양할게요.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원해요. 아버지
지나치던 그 길에서 따뜻한 기운 맞아 피어난 들풀 보았네. 오늘 피었다 지는 이 풀도 주께서 돌보시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하여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대단한 성취를 한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하고 정말 관계가 있는지, 내가 그 능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있는 한, 이 고백이 있는 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와 다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저 바깥에 있는 들꽃들, 들풀들, 먼지 하나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내 삶을 이미 붙잡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적어 보이지만 그래서 힘이 없는 것 같이 연약하고 아무 성취도 이룬 것 같이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계속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께 우리의 삶과 사역과 모든 생각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